사실 이제 관절염 하면 이제 저희가 통으로 생각하잖아요. 관절염. 그냥 무릎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기부터 이제 말기까지 조금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관절염 초기 때는 사실 이제 증상이 없으신 경우도 많습니다. 뭐 우연한 기회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관절염 초기 소견이 약간 보인다. 이런 경우도 흔하게 되겠고요. 보통 관절염 초기 때는 뭐 좀 무리를 하거나 좀 무리한 동작을 하면 무릎이 약간 시큰거리는 정도, 그 정도의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증상이 별로 없거나 그 정도이실 경우가 있겠고요. 네. 이제 관절염 초기 때는 관절 연골이 전반적으로 조금 마모가 되면서 표면이 조금 거칠어지거나 그 두께가 조금 얇아지거나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 연골이 조금 일부가 벗겨져서 관절 밑에 있는 뼈도 일부 조금 노출이 된다든지 혹은 관절을 받치고 있는 관절 연골을 받치고 있는 연골판 반월성 연골도 좀 많이 찢어져가지고 이제 그 기능을 조금 잃어버려서 통증이 심해지고 네. 이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 가시면 네. 엑스레이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여기서 3기라고 쓰여진 걸 보시면 이제 관절 간격이 많이 줄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상태부터 관절염의 중기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저 관절 간격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가 관절 연골이 많이 좀 닳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이제 대략 추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사진에 이제 관절염 말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뼈와 뼈가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네. 저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저런 상태가 되면 연골이 거의 없이 이제 실제로 거의 뼈로만 디디고 다니게 돼서 굉장히 통증이 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사기는 보니까 진짜 뼈랑 뼈가 거의 맞닿아 있네요. 그러면 네, 걸을 네.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보통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무릎이 아파서 사실 병원을 가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뭐 병원을 한 군데만 가시진 않으시잖아요.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네, 네.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곳에 가면은 뭐 약을 먹어라. 어떤 곳에 가면은 뭐 시술을 해라. 어떤 곳에 가면 또 수술을 해라. 이렇게 이제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는 네. 이 무릎 관절염이 좀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대부분의 관절염 환자분들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퇴행성 질환에 속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일종의 관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 약물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필요시에 주사 치료까지 해서 이제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하게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생활습관의 교정이나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증상의 호전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거나 갑자기 어떤 안에 있는 구조물들의 손상이 급속도로 오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관절염이 조금 더 말기로 갈수록 정말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뼈의 모양이라든지 관절의 모양 자체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단계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절염을 네. 이제 평가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분의 증상이나 나이 같은 것 그런 것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관절염 있으셔서 병원에 가시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는 다 찍으시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MRI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좀 다를까요? 아닙니다. MRI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MRI는 이제 가격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MRI는 먼저 일정 기간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처음 오셨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어떤 구조물의 파열이 연골판 파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심되는 그런 징후가 명확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촬영을 하게 되겠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병원에 방문을 하셔도 되겠네요. 너무 심한 상태가 아니라면.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치료보다는 그 관리의 개념으로 초기에는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초기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혹시 스스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생활습관 교정이라든가 운동법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의 중요한 생활습관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체중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자세는 무릎을 구부려서 앉는 스쿼트 자세라든지 쪼그려 앉는 자세가 무릎에 이제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들은 가급적이면 무릎 환자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계단이나 언덕 같은 길은 이제 평소 평지보다는 훨씬 더 무릎에 많은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내리막길이나 계단을 내려갈 때는 평소보다 한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체중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찜질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찜질은 기본적으로 무릎의 관절에 좋은 찜질은 따뜻한 찜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일부의 경우 갑자기 이제 무리를 하고 무릎이 많이 붓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시간 내에 하루 이틀 정도만 차가운 찜질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릎에 안 좋은 무릎에 안 좋은 이제 구두라든지 하이힐 같은 것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고 좀 편안한 운동화나 단화 같은 것을 신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설명드릴 가벼운 운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워주시면 그게 이제 연골로 가는 어떤 힘을 근육에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있는 분들은 통증이 훨씬 덜하고 관절염의 진행도 조금 늦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근력 강화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근력 강화 운동을 원장님께서 직접 알려주시죠. 보통은 이제 이 운동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제 주로 대상은 이제 뭐 30, 40대 이제 젊은 분들보다는 중년 이상의 기본적인 근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 밑에 아주 작은 베개를 끼고서 허벅지 앞쪽에 힘을 이제 무릎을 쫙 펴는 느낌으로 주시게 되면 저렇게 뒤꿈치가 들리게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치 이제 오금 부위로 저 베개를 누르는 것처럼 다리를 쫙 펴는 힘을 주게 되면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상태에서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버티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조금 더 단련이 되시면 이제 베개를 빼시고 그렇게 무릎을 쫙 편 채로 힘을 주신 채로 다리를 살짝 들어서 또 한 1분 정도 버티고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이제 발을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발목을 몸쪽으로 몸쪽으로 당겨서 저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힘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통 환자분들에게 뭐 몇 회 정도나 권유를 하시나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분씩 3번 한번 하실 때 3세트 하시라고 설명드리고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어르신들은 이런 운동을 하기보다는 이제 걷는 게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걷기가 실제로 좀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무릎에 좋은 운동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걷기,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수영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 좋군요. 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걷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 위주로 걸으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걷는 양을 한 번에 늘리시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이제 처음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시작해서 1시간 정도까지 늘려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서 있는 상태보다 앉아 있을 때는 무릎에 가는 이제 체중이 훨씬 줄기 때문에 무릎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해방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마치 우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있다가 바닥에 내려놓는 것처럼 이제 무릎 입장에서는 조금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내 몸에 맞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조금 더 무릎에 부담을 적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안장을 낮추면 낮출수록 무릎이 조금 많이 구부러지게 되는데 그러면 무릎에 조금 부담이 가실 수가 있어서 안장을 이제 최대한 조금 높여서 이제 무릎이 조금 많이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무릎에 부담이 조금 덜 가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진 바로는 평영을 제외한 나머지 수영 방법들은 무릎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실 정도의 체력이 없으시다면은 물 속에서 걷는 것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걷기도 좋고 안장을 조금 올려서 무릎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자전거 타기 그리고 수영 같은 운동이 좋다라고 유산소 운동까지 짚어주셨습니다.